이번 게임은요, 지금 양민님하고의 또 게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크리티스 같은 경우 공중은 초반에 구질 못하기 때문에 1쿠노로 지금 막고 있고요. 지금 확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입구에다가 좀 멀티를 하겠다. 뭐 이런 빠른 멀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느껴 받았기 때문에. 잡은 건 잡았고 하는 게 낫죠. 뺐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죠. 지금 저 가는 척 하다가 이거 지쳤나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가는 길에 또 걸렸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몰트를 지려고 이제 이렇게까지 갔는데. 저번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더블, 그러니까 빠른 멀티를 가져갈 게 제일 편한 종족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리티스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꾼이 아니라 이 파이어가 너무 싸기 때문에, 파이어가 발언만 되기만 하면은, 그 어느 일반 지상 유닛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발악이 됐죠? 지금 기타가 타워는 위에 있고요. 이쪽 원래 이쪽에다 연결을 해서 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지금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공격을 기다리고 있죠. 총두 마리인데요. 한 마리가 60골드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다 방어를 짓고 있네요. 빼는 게 낫죠. 차라리 지금 그래서 후속적인 그런 유닛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뽑고 있고요. 지금 두 개가 이제 세 개째죠. 세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쪽 멀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브로커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 멀지가 않아요.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은 어떻게든 해봐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빠른 더블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까지 가면서 바로 한번 찔러보기 하는 거죠. 찔러보기 하면서 본 멀티와 하는 거뭐 괜찮은 방법이죠. 어쨌든 적어준 비슷한 유닛이기 때문에 감싸는 게 중요합니다. 브로커는 안 싸워 쌀 필요가 없죠. 강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커맨센터 원을 공격하고 있고요. 공격력이 뭐 이게 샘플이 아니에요. 10인데요. 40씩 계속 데미지 주고 있죠. 2000, 3000, 3500이네요. 체력이. 저도 이게 쉽게 파괴될 줄 몰랐습니다. 4마리인데? 2마리인데요? 4마리인데 파괴하더라고요. 지금 복귀하려다가 지금 취소했고요. 지금 40, 24까지 내려갔죠. 그램프전 이제 멀티 더블까지 했고, 초반에 크리스란 종족 이상태가 있으면은 인텔리언 같은 경우는 제한된 대로 맹글러 쪽으로 무조건 갔어야 됐는데, 좀 안타깝네요. 맹글러 쪽으로 갔으면 뭐 맹글러 한 3마리 정도가 지금 파이어 체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등치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 한 부대까지는 3마리가 상대할 수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마리 정도가 되면요. 그리고 자기 거의 안 잡고 지금 또 몰드로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요. 몰드는 3개, 4개까지 늘려도 됩니다. 왜냐면 데미지가 50이기 때문에 또 파이어를 보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정체가 돼 있나, 상대방이 지금 어느 정도가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크리티스 유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데 갖다 놉니다. 왜 일꾼을 정체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타격을 많이 입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앞마당을 뚫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총 3개 F 전 어때서 나오면서 지금
업그레이드는 됐을 겁니다. 예, 지금. 예, 됐죠. 크루킹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코크볼티를 못하도록 예, 지금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이고요. 예, 거의 이긴 사람 특징이죠. 이겼으면 거의 이제 코크볼티를 가져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바로 앞마당을 아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총 3개이기 때문에 히키로는 솔직히 무리예요. 히키로는 아예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맹글로하고 섞으면 모르겠는데요. 네, 이쪽 멀레멀티는 네, 지금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고요. 네, 지금 방금 여기 있던 그 정찰병이 지금 맹글로에게 죽었죠. 그걸 확인하자마자 지금 어차피 확인해도 네, 지금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맹글로가 오더라도 이렇게 네, 맹글로가 맷집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하지만 지금 크리티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남았던 것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마리면 히키 두 마리하고 이제 쌍벽을 이뤄야 되는데 가격대 성능비가 너무 좋습니다. 예. 대신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빼고는 하늘을 와서 하늘을 공격하고 있죠. 예, 일꾼을 다 잡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마 멀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본체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게 되면은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늘어나죠? 늘어나는 걸 봤을 경우에는 근데 앞쪽에 멀티가 있는 게 확실하고요. 또 이 일꾼을 보내서 지금 이쪽에다가 예, 지금 커크 멀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75까지 갔고요. 예, 그에 비해 상대방은 74네요? 공방 양업을 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제가 좀 눈에 맞은 것처럼 크리티스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초반에 멀티하기가 왜냐면은 파이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파이어 갔다가 초반에 견제하면서 멀티를 빨리 가져갈 수 있고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일꾼을 시합공을 쓰고 있고요. 지금 64까지 내려갔네요. 77. 여기 저는 예 지금 뭐 이게 강력하다 하더라도 예,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저 공격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됐으면 예, 지질 수밖에 없죠. 예, 이 정도면은 예, 번도 무시할 정도의 그런 양입니다. 번 정도도 번 이 데미지가 1000이기 때문에 체력이 1000이죠. 예,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걸 보는 게 낫죠. 예, 게임을 일으켜서 예, 지집니다.